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철 의원입니다.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 시장문수협의회는 경기도 시와 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도의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상위 부담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10%를 기초지자체가 차별과 배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법정 문제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전 국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그런데 인구 대비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인구를 저희가 1380만 정도, 9만 명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규모를 따지면 약 한 이제 2,070억 정도가 금액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6대 4.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저희가 브리핑 내용에 담았다시피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수용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이당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